이렇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이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쓸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앵벌이 시키려는 욕심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소중한 깨우침은 뭐냐? 인간이 게으르다는 것.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 인간은 허영심이 있다는 것. 인간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을 논할 때마다 역사상 이름이 손꼽히는 사람들을 꺼내놓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고 따먹는 거 놔두고 따먹어서 벌받아 인류 역사를 유지하게 합니다. 거기서 키웁니다. 그 잘못 속에서 키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볼 기회를 줍니다. 작은 아들이 내 몫을 달래서 나가는 거 재산 털어줍니다. 가서 다 말아먹고 배고라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돌아오니까 거봐 그러지 않습니다. 반가워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이 늘 옳고 그르고 쓸모있고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라마나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욕먹고 동창 모이면 제일 미운 소리 하는 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우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기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욕하죠. 야, 절에 나가는 애는 안 그런데 너 교회 다니는 놈들은 왜 그러냐. 마, 예수가 더 세서 그렇다. 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며 오해를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 감수하십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잘못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역전시킬 건더기가 없습니다. 꼭 잘못해야 잘 되는가? 네! 잘못해야 잘 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잘못할 수 있는가에 인간의 어떤 재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된 재능, 더 큰 욕심, 더 큰 기대, 더 큰 만족을 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잘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이 없는 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시간을 줍니다. 시간 속에서 일을 하죠. 스알 야습과